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이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세였고요. 특히 장 막판에도 탄력을 빠르게 높여가면서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쉬어갈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PC 물가 지수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금요일로 인해서 금요일은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4거래일로 짧게 진행되는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또 머크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금리 인상에도 회복력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는 연착륙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모닝쇼에서도 관련된 전략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바로 미중과 갈등된 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달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면서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7일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업체 써니바를 방문했는데요.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 가격과 생산 방식을 왜곡하고 미국은 물론 세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중국과의 대화에서 과잉 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일단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방중을 하면서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람포안 재정부장 등을 만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옐런 장관은 중국은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상당한 과잉 투자를 집행했다면서 결국에는 다른 국가의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전기차와 태양광을 언급하게 된 것인데요. 태양광과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서도 현재 초과 생산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보고 있지만 보복 문제로는 넘어가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며 그것은 건설적인 일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살짝 톤다운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걸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3조 7,18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로써 엔스로픽에 대한 투자는 총 40억 달러까지 큰 폭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9월에 이렇게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투자를 통해서 지분은 좀 가져가게 되지만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들이 담겼습니다. 일단 이번 투자는 엔스로픽의 마지막 시장 평가액인 184억 달러를 기준으로 성사가 됐고요. CNBC에 따르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30년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집행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총 투자 금액이 5조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AI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엔스로픽은 AI 스타트업이고요. 지난 2021년 설립이 됐습니다.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클로드 3를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오픈 AI의 AI 모델인 GPT-4와 구글의 제미나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네,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장마감 이후까지 약간의 리스크로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S&P가 미국 지역 은행 5곳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구실로 하면서 결국 5곳에 대해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해당 은행들은 포스트 코머널스 파이낸셜, M&T 뱅크, 그리고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 마크, 밸리 내셔널 뱅코프 등인데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가 은행 5곳에
자산 건전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P가 부정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미국의 지역은행들은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뉴욕 커뮤니티 은행과 관련된 소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난 4분기 CRE 가치 하락에 따라서 부실 대출로 인해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고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세의 길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역시나 미국 증시에서는 물밑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